안녕, 난 사라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오늘은 라인 테이프 사용법을 보여줄게. 라인 테이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아트를 하는지 알아볼까? 먼저 플라워 바이 허니팟 베이스 젤을 발라줘. 중간 부분부터 꼼꼼히 바른 후 전체적으로 발라줘. 그런 다음 30초 큐어링. 플라워 바이 허니팟 화이트 젤을 젤 팔레트에 덜어준 후 롱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유니언 잭 모양을 그려줘. 중심이 되는 크로스 모양을 먼저 그려진 뒤 양쪽 대각선 라인을 따라 그려주면 돼. 반대쪽도 그려주고 다 그렸으면 큐어링 해줘. 큐어링이 다 되었으면 다시 한번 플라워 바이 허니팟 화이트 젤로 유니언 잭 모양을 그려줘. 원코트 때 미흡하게 그려진 부분도 수정하면서 그려주면 돼.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린 뒤 30초 큐어링 해줘. 플라워 바이 허니팟 베이스 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줘. 프리엣지까지 꼼꼼히 바르고 30초 큐어링 해줘. 큐어링 후 라인 테이프가 접착이 잘 되도록 남아있는 미경화 젤을 젤 클렌저로 닦아줘. 대각선 라인부터 핀셋을 이용해 0.5mm 두께 라인 테이프를 붙여줘. 라인 테이프의 끝부분은 가위로 잘라주면 돼. 크로스 가운데 부분에는 1mm 두께의 라인 테이프를 붙여줘. 불필요한 라인 테이프를 모두 잘라준 후 페이퍼 타월로 접착이 잘 되도록 꾹꾹 눌러줘. 플라워 바이 허니팟 탑젤을 손톱 표면에 꼼꼼히 발라줘. 라인 테이프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탑젤은 넉넉하게 발라줘야 돼. 그런 다음 30초 큐어링 해줘. 젤 클렌저로 미경화 젤을 닦으면 짜잔! 어때? 블링블링한 아트가 완성됐지? 라인 테이프를 이용해서 아트를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. 두께가 틀린 라인 테이프로 아트를 더 세련되게 꾸밀 수도 있지. 어때? 쉽게 할 수 있겠지? 라인 테이프로 블링블링한 아트를 표현해봐. 그럼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